저는 2010년도에 졸업한 공사학번 노미즈라고 합니다. 제품을 전공했었고, 현재는 구글 모바일 앤 크리에이트 디자인 팀 소속으로 산업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에 졸업 후에 한국에 있었던 모토롤라 코리아 CXD 스튜디오에서 인턴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3년 쭉 내리 ID팀 소속으로 타블렛이나 핸드폰 선행 디자인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앤코를 거쳐서 현대카드 디자인랩에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학부 학생분들 잠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고요. 그 후에 스위스 로잔 에칼이라는 곳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바로 런던의 네이티브 디자인이라는 에이전시에서 일을 한 후에 한국에 귀국해서 구글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땅히 처음부터 학생 때부터 해외에 나가서 큰 꿈을 펼치겠다 그런 비전은 없었고, 한국에서부터 시작했었고, 그 동종업계에서 경력들을 켜켜이 쌓아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기회들을 만나게 됐고, 여러 번 지원하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이나 사실 요즘 같은 때에는 되게 투명하게 그런 하이어링 프로세스들을 공개도 하고 선배님이나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이런 데가 있는데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이렇게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수소문해서 기회를 얻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잘하는 것이랑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해외여도 되고 한국이어도 되지만 약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나 이렇게 사회에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디자인을 함으로써 자기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약간 앞으로의 나날들을 사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는 약간 조금 더 열정 같은 거를 많이 보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동료들이나 조직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일하는 게 어느 정도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원이라든지 어디서 바로바로 프로토타이핑을 할수 있다는 되게 좋은 그런 환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저는 국내의 장점을 생각하고 국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든지 약간 자본이 조금 더 많이 투여가 되는 그런 구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더 컨셉추얼한 걸 많이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개인의 삶과 직장의 삶을 이렇게 잘 분리해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것으로는 제 가족 중에 누가 얘기해줬었는데 힘든 일이 있거나 좌절스럽거나 이래서 그런 좀안 좋고 불안한 감정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잠깐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마음이 진정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전에 다니기 전까지 1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었는데 저는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하루에 한 달에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쨌건 현실은 현실이니까 잠깐 슬프고 울고 싶을 땐 울되 다음 날에는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차이를 만들 수 있게 그래도 노력을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내심, 꾸준함, 그 다음에 관찰력 이런 것들 항상 매사에 이렇게 모든 것에 자기가 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습관처럼 이렇게 투사를 해서 살아가시면 뭐 되게 별거 아닌 거에서도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도 얻고 새로운 뭐 도전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환히 다가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백 기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실 제가 있는 필드와 다른 분야의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고 하죠. 그런 것들 많이 해보는 타입인데요. 뭐 사실 한국에는 되게 서브컬처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 신문물에 대한 그 도입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알아본다면 그런 거에 대한 뭐 무료 워크숍도 참여할 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한 파운데이션 같은 데서 도슨트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에 대한 문화라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이 자기에게 몸에 배게 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나 뭘 할 때에도 항상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자기가 직업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험 같은 거에 있어서는 최대한 많이 켜켜이 쌓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금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주어지는 기회는 마다한 적이 없어요. 그걸 약간 뭘 그렇게 뭐 이렇게 맨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뭘 맨날 그렇게 바쁘게 사냐 뭐 그러지만 사실 모든 걸 스폰지처럼 이렇게 슉슉 흡수할 수 있는 지금 같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기 때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누리고 기회를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도 예전 10년 정도 전쯤에는 그런 것들을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별로 없는 타입이지만 약간 그때 좀 안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밤을 좀 덜 살 걸, 술을 조금 덜 마실 걸, 좀 더 개인을, 몸과 정신을 좀 더 잘 건강을 챙겨줄 걸, 그런 이제 개인적인 거 빼고는 네, 학창시절이나 뭐 이런 때 후회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네, 할 수 있죠. 네. 저는 사실 원래 2009년 졸업 예정이었었는데요. 그때는 공간이랑 제품을 같이 졸업할 예정이었었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1년을 이제 휴학하고 졸준 일을 한 다음에 2010년에 졸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예산이 60만 원이 있었거든요. 졸업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근데 이제 뭐 어떻게든 이렇게 국리를 하고 이렇게 직접 막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여차여차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다 잘 끝나게 되고 졸업 전시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가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모종의 결실로 이제 딱 모멘텀을 찍는 좋은 그런 이제 추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졸업 전시가 남지 않으셨겠지만 그때까지 네, 노력을 멈추시지 않고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네,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